보니까 여기는 문경의 ㅡ청운각이란 데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주하셨던 거주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젊으셨을 때 저 뒤에 보이는 은경초등학교에 교사로 계시면서 여기 하숙을 하시면서 거주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곳이다 해가지고 청운각으로 이름을 짓고 지방문화재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자료실, 영상실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관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운각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17년에 나셔가지고 1979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1937년 3월부터 40년 4월까지 3년간 하숙을 하셨던 장소입니다.